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활부금이나 리스 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중계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라페스 됐던 LA 한인타운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설로 오픈합니다. 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과 임대 계약을 진행 중이며 카이저 퍼머넨테와 디그니티 헬스 등과 협력해 266개의 병상을 갖추고 오는 13일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교령을 내린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스틴 뷰너 교육감은 현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가 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과속 차량이 급증하면서 LA 경찰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국은 최근 집에 머물라는 명령에 따라 교통 체증이 사라지자 일부 도로에서 최고 30%까지 과속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순찰력을 늘려 과속 차량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종이봉투에 부과되는 5센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의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가 세균 번식지가 될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종이봉투에 부과하는 5센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정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명물인 관광차 라이드 더 덕스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은 지난 2015년 발생한 5명 사망 사고 후 12건의 법정 소송과 재정적 충격을 극복하기 힘들어 상환 계획이 없는 챕터 7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